여기 보기에도 좋고 맛까지 좋은 전문가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락으로 수많은 이들을 매료시킨 주인공. 그리고 음식의 품격을 높이는 또 다른 기술, 카빙. 아직은 생소한 카빙의 세계.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한 한 사람.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의 비밀, 카빙과 도시락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한가로운 아침, 제작진이 찾은 이곳은 삼청동.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 이곳은 바로 쿠킹 스튜디오입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을 진두지휘하는 한 여자.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입니다. 그냥 도시락이라고 해서 그 전에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도시락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그 의미 자체가 좀 달라질까요? 먹는 거에서 그러니까 먹는 밥을 선물로 전달해 줄 수 내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시락 아트 전문가로 유명한 그녀. 아는 후배의 부탁으로 도시락을 만들면서 도시락 아트의 세계에 발을 들여놨다고 하는데요. 본래 식당을 운영하던 그녀의 앞에 도시락이 운명처럼 나타난 것이죠. 여기 스릴미 주인공이래요. 요즘 그거 계속 스릴미 하고 있는데 그거에 요번에 맡아서 주인공 됐나 봐. 그 팬분들이 요거 뮤지컬로 보낸다고. 아, 저희가 이제 연예인 도시락 주문과 이제 기업에 들어가는 이제 오전 오찬 여기 이제 외국인 접대용 도시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맛에 맞춰서 뭐 샌드위치를 각각으로 만들어서 이제 보내 드려야 되는데 이제 여기 이제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게 창업 도시락 창업 때문에 오셔서 배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배우는 건 배우는 거지만 이제 이렇게 어차피 이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락을. 근데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 실전에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계획하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작업하면서 이런 세세한 디테일한 것까지 다 같이 이렇게 참여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락이라고 해서 만들기 쉬울 것이라는 것은 오산. 맛은 물론 음식의 밸런스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국 포함. 그리고 이거 개별 포장. 제가 아는 지인이 그 연예인 분의 이제 도시락을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서포트라고 하죠. 그거를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왕 제가 그 동생하고 이제 제가 힘들었을 때 그 동생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도움을 줬는데 저는 그때 당시 그 동생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런 부탁을 받았을 적에 정말 그 스타가 얘를 기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정말 눈에 띄게 정성을 다해서 해주면 좋겠구나. 그래서 진짜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한 이틀 밤을 세워서 그걸 작업을 해서 보냈는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파급 효과가 있을지 몰랐어요. 그때 뭐 엄청나게 좀 난리가 났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기존에 블로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블로그에다가 이제 자랑 삼아서 누구누구 도시락 나갔는데 나 너무 힘들었다 뭐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한 두 달 있다 봤는데 이제 엄청 댓글이 많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메일도 오고 확인을 못 했었거든요. 입소문으로 시작된 그녀의 도시락은 수많은 연예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많은 이들이 찾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음식 맛은 물론 그녀만의 정성 가득한 데코레이션 때문이겠죠. 이리 와. 도시락의 주인공에 대한 분석은 물론 메뉴 선정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도시락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시중에서 그냥 파는 까르보나라 소스예요. 오늘은 음식의 맛을 더해주는 소스를 강의하는 날인데요. 아주 괜찮습니다. 맛을 보는 이들의 눈이 휘둥그레 커질 만큼 맛이 좋은가 보네요. 기본적으로 너무 맛있어요. 거봐, 눈이 커진댔지?
네, 맨 처음에는 제가 아는 언니가 여기 쿠킹 클래스 있다고 같이 데리고 왔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그 토시락점 만드는 아기자기 하는 거랑 요리하시는 거 거의 유기농 쓰시고 효소를 쓰신다고 들어서 저도 아기를 키우는 입장으로 그런 걸로 음식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가 있어서 네. 예, 배우게 됐어요. 네. 저는 처음에 선생님을 처음 뵌 게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런 촬영을 하는 걸 먼저 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창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됐는데 나중에 관심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선생님 블로그에 들어가서 먼저 이제 도시락 나온 것들도 다 보고 나서 나도 이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선생님을 찾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마음을 먹고 나서 이제 제주도에서 짐을 다 싸고 올라오게 됐죠. 자신의 열정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알고 있는 김수지 씨. 그녀의 이런 모습에 반한 이들이 많은 건 당연한 듯 보입니다. 요리 강습이 끝난 후 급히 스튜디오를 나서는 그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스튜디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작은 도시락 카페. 바로 김수지 씨가 스튜디오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테이크아웃 카페는 이제 그전에는 이제 아띠에라고 해서 이제 와서 드실 공간은 없고 이제 제가 주문 제작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제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것만 했었어요. 드시고 싶은 공간 이런 거 그리고 또 너무 바빠서 그전에는 이런 오셔서 드시는 분까지 챙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배워서 가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오셔서 드시고 싶은 분들의 또 충족도 좀 채워주는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이제 멀티샵 같이 이제 만드는 공간도 있고 이제 커피도 드실 수 있고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브런치 그다음에 이제 쌈밥 같은 경우 간단한 도시락 같은 경우는 갖고 가실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수제화된 도시락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됐어요. 주문 도시락뿐 아니라 자신의 요리를 대접하고 싶어 만들게 된 도시락 카페. 사실 이외에도 그녀는 유기농 밥상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도 운영 중이랍니다. 이 문양이 꽃이 아니라 그냥 문이잖아. 그래서 현대적인 거에다도 넣어도 되게 예뻐. 테두리가 까만 거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쓰고 얘로 너 그꽃 만들라고? 꽃사지. 아까 그거? 아니 이거 어디 한번 해봐 이거 어떻게 그거? 그때 만들었던 거? 나한테 해보라 그래. 블루건 키웠어요? 그녀의 도시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도시락 통인데요. 먹는 즐거움뿐 아니라 보는 즐거움까지 배가 되는 그녀의 도시락은 이렇게 손수 디자인에 만드는 정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재료며 이런 리본 테이프며 천도요 그냥 눈으로 볼 때만 이쁘다고 고르는 게 아니고요 이걸 우리가 활용도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이 평면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잘라서 또 오려서 쓰기도 하고 해서 오려서 이제 밑바닥에 쓸 재료 위에 오려서 쓸 수 있는 재료 이렇게 해서 많이들 좀 구매할 때 아예 선별을 잘해서 하죠. 스스로 잘할 수 있고 또 즐거운 기분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녀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원하지 않더라도 작은 것부터 꼼꼼하게 신경 쓸 수 있는 것이죠. 책을 쓰거나 외국으로 도망갈 때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이제 한국관광공사랑 그 도시락 체험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체험 프로그램을 잘 진행을 해서 이제 한류 스타들을 만들었던 도시락을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음식을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알리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 그 세계 속에 우리나라의 정말 좋고 맛있는 음식을 알리는 게 제 최종 목표예요. 또 다른 데코레이션 전문가를 찾아 나선 제작진.
바로 카빙 전문가 오승영 씨입니다. 카빙이란 단어는 좀 생소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친숙한 데코레이션. 특히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이용해 음식을 아름답게 꾸미는 기술을 카빙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카빙 전문가를 많이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네, 과일과 야채를 이용해서 아름다운 문양을 조각하는 것을 카빙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카빙이 많이 이제 복급된 나라는 중국, 태국, 일본을 들을 수가 있고요. 중국의 카빙은 주로 이제 동물이나 또 그 신화에 나오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카빙하는, 그러니까 용이나 동물 모양을 카빙하는 것이 이제 중국 쪽의 카빙이고요. 또 태국 쪽의 카빙은 아름다운 이제 꽃 모양이나 이제 새 모양 이런 것들을 카빙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장식용으로 쓰이는 것이 태국의 카빙이고요. 또 일본의 카빙은 요리에 이제 가니쉬용으로 쓰는 그런 카빙들을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일본풍의 카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다양한 문양에 관심을 가졌다는 오승영 씨. 카빙을 할 때에는 좀 단단한 게 카빙을 하기 좋고요. 또 드시기에는 좀 익은 게 좋으니까 그걸 잘 절충해서 하시면 됩니다. 칼을 이용해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카빙은 먹는 이들이 보는 즐거움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정교해서 또 다른 예술 작품으로까지 취급한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행사에서뿐 아니라 요즘은 돌잔치, 결혼식 등에도 다양하게 쓰이면서 배우려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카빙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떤 전시회 보면서 이렇게 상 모양도 나오고 용 모양도 막 나오고 그런 모양들이 많이 나온 거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만들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 카빙 수업을 신청을 하고 선생님한테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다가 갑자기 생겨나는 모양들이 너무너무 이뻐 보이고 저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는 제 모습이 되게 그렇게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할 수 있다. 이게 생겨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새로운 거죠.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한테는 행복인 거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재미를 찾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전통 음식에 저희가 이제 홀량식 하면은 옛날 것만 추구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이제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카빙을 같이 접목시키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대에 따라서 좀 변형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결혼 전 웨딩드레스 디자이너였던 그녀는 결혼 후 다양한 취미 활동으로 문양에 관심을 갖다가 우연히 여행에서 카빙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카빙에 대해 많은 이들에게 알리면서 또 다른 보람을 찾고 있는 그녀. 계속되는 창작 욕구를 채워주는 카빙은 그녀의 천직인 듯합니다. 제가 원래 그 문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과일과 야채에 문양을 넣을 수 있는 게 또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조각하고 문양을 넣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고요. 사용하는 곳은 그 일식에 그 요리에 곁들이는 그런 카빙을 좀 하고 계시고 또 폐백에서 그 수박 카빙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문양과 모양을 만드는 것이니만큼 카빙에 쓰이는 도구도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종류도 무궁무진.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예요. 네. 카빙 칼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칼은 어떤 용도에 쓰일 것 같은가요? 곡선이나 이런 거. 네, 맞아요. 이 칼 끝이 곡선 부분으로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곡선이 더 직선 칼보다는 곡선 부분을 할 때 훨씬 쉽게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과일이 커서 깊은 곳까지 조각할 때는 이렇게 좀 큰 칼이 좋고 그러니까 길고
같은 거죠. 그런 휘어진 칼이 좋고요. 돌려가면서 필요에 따라 행사의 분위기에 다양한 모습으로 마음껏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카빙. 하지만 뭐든지 기본에 충실하란 이야기처럼 카빙을 처음 배울 때도 욕심이 먼저 나서는 것은 금물이랍니다. 카빙을 하는 데 쓰이는 도구가 대부분 날카로운 칼이니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다양한 재료를 접해보는 노력은 물론 재료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도 카버, 즉 카빙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올드로 구성 처음 먹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이렇게 재밌게 좀 한번 이벤트성으로 한번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업을 끝낸 오승영 씨. 불이 나게 이동을 한 그녀가 한 가정집으로 들어서는데요. 언니 오세요. 아, 잘 있었어? 아, 그래. 비오는데 오느라 고생했다. 들어와. 이곳은 그녀의 친한 동생의 집. 동생의 파티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것인데요. 그녀의 손 안에서 다양한 과일이 화려하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수박의 다양한 변신이 정말 새롭죠? 이걸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된다 그럴까요? 차분해지고 집중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좀 어수선할 때 카빙을 하고 있으면 준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화려한 무늬의 과일 카빙이 준비됐습니다. 식탁에 카빙이 완료된 과일을 올려놓으니 꽃이 가득 핀 정원에 온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눈으로 감상하고 먹는 과일의 맛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 듯 보입니다. 카빙은 예쁘게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좀 더 편하게 먹게끔 하는 것에도 그 역할이 있습니다. 잘 익은 예쁜 과일. 정말 먹음직한데요. 칼질을 잘해서 더 맛있나 봐. 맛있어요. 카빙 덕분에 웃음꽃도 만발이네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카빙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저는 인터넷이나 서적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카빙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몇 가지 간단한 카빙 기법만 배우셔서 집에서 활용해 보시면 우리 삶이 좀 더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만난 김수지 씨와 오승영 씨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멋진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아내는 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 나선 모든 이들을 마이웨이가 응원하겠습니다.